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 인류의 오래된 표현 방법이죠. 마음의 응어리를 표현하지 못하면 몸도 불편해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시간, 표현 예술 치료에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촉망받던 무용가에서 표현 예술 치료사로 변신한 정명 박사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저희가 미술 치료 또 음악 치료 예술로 심리를 치료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표현 예술 치료 조금 생소해요. 그런 영역일까요? 아, 표현 예술 치료는 여러 가지 예술 영역들을 어떤 것을 기반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무의식, 우리가 억눌려져 있는 무의식을 예술을 도구로 해서 의식으로 떠올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자아의 직면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성장과 치료로 이어지는 작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글, 그림, 문학, 시, 소리 등을 함께 아우러서 예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 잘 알겠지만 표현 예술 치료가 어쩐지 몸과 마음에 좀 자유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무가로서 오늘 표현 예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표현 예술 치료를 통해서 저의 많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해냈고 그리고 그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통찰과 저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시작해 왔습니다. 7살 때부터 한국무용으로 발을 이렇게 뗐고요. 발레로 몸을 이렇게 척추를 세웠고요. 그리고 고3 때부터 현대무용으로 아주 입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뉴욕에서 모던 재즈와 접촉 즉흥을 수확하면서 저는 웬만한 무용에 관한 베이스들을 다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불안이라는 두 단어가 제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26살 때 제1회 국제해변무용제 최연소 안무자로 발탁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저희 성격대로 발랄하고 열정적이게 제 작업을 해나갔고 해외 초청 무용단 피나바우시 무용단의 라이너베어의 작품에 한국인 무용수로도 더블 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과 그리고 일주일 뒤 연달아서 오빠의 부고의 소식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는 대인기피증과 함께 제 몸의 축소된 공간들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작은 접촉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는 증세들을 가지면서 저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확신했습니다. 그걸 지금 진단명으로 설명을 해보면 불안 직면 해피 같은 우울증 같은 거였겠죠. 그때부터 저는 불안을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면서 고독이란 단어가 떠올랐고요. 근 10년에 거쳐서 38편의 안무들을 해내면서 고독 댄스 시리즈를 계속 연작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전에는 동작들이 쭉 뻗고 아주 자신감 있게
나갔다면은 이때는 계속 뭔가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계속 관절들을 쪼개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열까를 계속 연구를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진작 저희 불안들은 직면하는 척만 했던 것이죠. 그 가면들을 쭉 뻗어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계속 그리고 그때 끊지 못했던 담배들도 계속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표현 예술 치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지금 반추해 보면 아주 행운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승님들이 저에게 소매틱과 표현 예술 치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주셨고 그 당시부터 생기기 시작한 신체화 증상, 즉 척추의 왜곡의 정상으로 인해서 제가 춤출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체화 증상을 자가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매틱 메소드 같은 경우는 몸을 정렬하고 생물학적인 몸들을 완화시키는 데는 효율적인 수단이었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불안을 직면하고 그걸 해소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표현 예술 치료에 대한 자각은 있었지만 왠지 저항이 올라왔고 그 이유를 저는 지금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었던 심포지엄에서 호프만 소토 선생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소매틱 교육자이신 호프만 소토 선생님은 타말파 인스티튜트에서도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보통 심포지엄의 장소는 스크린을 마주 보고요. 모두가 그쪽을 향해 가는 상태에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죠. 제가 조금 시간이 까딱까딱하게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장소가 달랐습니다. 앞에 텅 비어 있었고요. 스크린을 보고 양옆에 참가자들이 한 200명쯤 된것 같아요. 다 벽에 붙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였는데 마치 저를 맞이하는 것처럼 제가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신기한 현상을 이제 목격하게 됐죠. 들어섰는데 그때 호프만 소토 선생님께서 이런 안내 멘트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될수 있는 한 의식적으로 그리고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이 의자를 가운데에다 옮겨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막 달려가서 빈 자리에 앉았고 그 수많은 참가자들이 동시에 아무런 약속 없이 그 한마디로 아주 천천히 의식적으로 그 의자를 잡기 시작했고 잡기 시작할 때 나의 움직임의 첫 순간과 그리고 손가락들이 잡기 위해서 천천히 펼칠 때의 그 관절 그리고 그 스퀘어를 잡는 순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발로 밀어내는
중력, 달력,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의 이동들이 나의 뒤꿈치와 무릎과 고관절을 지나 나의 골반을 회전시키고 나의 꼬리뼈부터 척추를 회전시키면서 어깨 봉이 회전하면서 나의 목뼈가 숙여지고 고개가 떨어지는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수많은 집단 역동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서 위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모두를 전체를 감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바람과 그 빛의 속도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 저의 느낌은 마치 억겁의 세월을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었고 그 자유로운 에너지를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의 컨퍼런스 장소가 되었고 정면에는 스크린과 함께 호프만 소토 선생님이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이 먹고 라는 질문들이 막 머릿속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마치 저의 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소토 선생님은 그것은 소맥주 중심 표현 예술 치료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통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다음날 바로 표현예술치료라는 이 과정들을 입문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수학에 입문하였을 때 제일 처음 저에게 맞닥뜨린 것은 저항이었습니다. 즐겁게 저는 이 과정을 해나가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였지만 동료들과 함께 목격자 중심 그리고 미학적인 피드백 그리고 세 가지 수준의 알아차림을 통한 이 과정들을 훈련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무한한 저항들을 만났습니다. 움직이면서 자기 이슈들을 만나게 되고 목격자들은 그것들을 피드백해 주면서 세 가지 알아차림 수준의 질문들을 합니다. 그 움직임을 하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움직임이 소리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움직임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등등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자꾸 생각해라 생각해라 하는 것처럼 귀찮은 리듬이 계속 올라왔고 그 안에는 제가 무용가로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졌던 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자만과 오만과 편견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자아의 한 부분이었음을 지금 반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이 저항들을 직면하고 단계를 점점 밟아 올라가서 마지막 시점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타말파산에 위치한 치유의 대가 안나 할프린의 처소로 옮겨져서 저는 마지막 단계를 수확할 때 제가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들이 무의식 저변에 아주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직면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오빠의 죽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결혼 초기에 유산아 있던 아기의 존재까지 다 만나면서 마주하고 움직임 뿐만 아니라 미술 시, 소리 모든 매체를 통해서 다 해소하면서 다시 제 문제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기억이 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코칭 수업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코칭 교수님이신 켄 오터 박사님의 코칭 수업은 이때까지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예술적으로 작품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아, 나는 예술가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무용가는 이런 것만 해야 돼. 이런 건할수 없으라고 생각하는 경계 지점이 모두 다 부서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어떤 것도 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 단계에서 제 자신의 자가 코칭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코칭을 가지고 저는 결국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서 예술 작업의 축소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술 작업들을 가장 큰 주제, 마치 우주를 구할 듯한 큰 주제와 대규모의 어떤 무대 세트와 제작 과정, 그리고 인원들을 동원해서 한 작업들을 아주 축소하고 축소하고 축소해서 무의식의 발톱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뒷모습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저의 가면을 쓴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스물스물 나오는 손들이 위장한 채 저를 기만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기만들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를 계속 핥히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하나가 귀중한 자원임을 발견하는 단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뒷모습으로 섰지만 제대로 바라보고 자는 나의 눈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온전한 공간들을 다 훑게 되는 과정들을 그린 겁니다. 저희 두 번째 스코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임상의 심화였습니다. 3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탈북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하나원에서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들의 증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에너지가 넘쳤고 너무나 발랄한 모습에 정말 수월하게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아주 활동적인 스코어로 가득 채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들의 이슈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묘한 에너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왠지 숨기고 방어하고 그리고 뭔가 구조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들을 짐작을 했는데요. 이슈가 드러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그들은 남아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죽을 뻔한 상황들을 넘기고 현재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한 북에 남겨진 가족들을 또 구출해내기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당장 사회에 나가면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위압감으로 똘똘 뭉쳐져서 트라우마로 인한 몸의 증상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저는 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물었죠. 그들의 세계에서 명절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행사나 전래놀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무의식에 있는 창조성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계속 심고 베어다가 서로 우리나라에서 자치기 비슷한 어떤 놀이들을 하는데 이러한 룰을 가지고 지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들은 방어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장된 근육들을 해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위장된 가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들이죠. 이 과정 동안에 저희들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그들이 직접 연출을 맡고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수, 배우를 하면서 그리고 빨래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주제에 맞춰서 조명을 직접 이것처럼 받고 무대에 올라가서 리허설부터 끝까지 무대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연출해내는 과정을 저희들은 스코링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무대를 펼치는 날 하나원의 관계자들이 폭도할 정도의 배를 잡고 넘어가는 우스운 광경들 그리고 감동해서 펑펑 눈물을 같이 쏟는 장면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깨를 감싸는 감동적인 장면까지 정말 아름다운 많은 과정들을 목격하게 된 계기였고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이들이 이 과정들을 창조적으로 자발적인 수행으로서 이루어진 이 무대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이 스스로 두 발을 우뚝 딛고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상 과정이 기억나는 것은 납병원 조현병 환자들을 임상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인솔되어서 들어갔던 그 자리에 저는 두 발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사람들의 몸이 저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몸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요. 그들의 시선들은 모두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분도 위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분은 완전히 오버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시선에 초점이 없이 멍하니 저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몸이 응축되고 척추는 주저앉아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 꼬여 있거나 들려 있었어요. 저와 보조강사 두 명이서 멍 때리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음악을 틀고 바라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그냥 클래식 음악을 하나 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그것들을 견뎌야 됐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견디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은 사실은 10분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중후반쯤 되는 남성분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뭐 하세요? 저는 춤추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또렷이 들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에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었죠. 선생님은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는 어떤 여성분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가 의식하고 알아차리는 거는 이 현실과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분들의 세계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와 단절하고 본인들의 방어에 의해서 그분들의 세상을 펼쳐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은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환상 속에서 그분들의 세상에서 춤을 추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단서는 음악과는 연결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하나의 단초를 통해서 그분들이 발로 현실에 내다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이죠. 전문 용어로는 미러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따라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분을 제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완전히 이러고 있을 때 전 옆에 가서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러고 있으면 저 옆에 가서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강사들도 저를 따라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춤을 추고 계신다는 그 선생님과 손을 잡고 그 리듬에 맞춰서 발만 옮겼는데 그분은 저와 함께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깨에다 제가 손을 이렇게 쳐드리니까 등에 대고 이렇게 쳐드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움직임들을 해내기 시작하고 그들이 인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뒤에 제 뒤에 손을 대고 또 그 뒤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나중에 기차처럼 동그란 원이 됐어요. 춤을 춘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아주 멋있게 몸을 쫙 펼쳐내고 무용가처럼 이렇게 긴 선으로 아름답게 몸 관절들 다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이 발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 에너지 역동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목격했고요. 이러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 터치 한 번만으로도 음악의 한 줄기의 음색만으로도 이렇게 몸이 펴지는 그 자체가 어떠한 치료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임상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나는 프로그램의 과정이 청소년들이었는데 제가 진로 교육을 부탁받아서 갔어요. 표현예술치료를 좀 해달라. 들어갔는데 모두들 엎드려 있었어요. 모두들 엎드려 있었고 고개를 든 몇 명은 핸드폰을 보고 뭔가를 하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어요. 웃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삐딱하게 서서 저는 무용가고요. 표현예술치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수준을 알아차림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혹시 대답해 줄 분 계신가요? 학생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굉장히 뾰족해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못돼 보인다, 나쁜 것 같다,
날카로워 보인다. 뭐 등등. 그러고 나서 다시 저는 이러고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무가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딱 나누고 나서 세 가지 수준을 알아차림으로 다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모델 같아 보이고 또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대답이 있었는데요. 스튜디오스 사감 선생 같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뇌의 인지는 굉장히 왜곡을 한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 여기서 보이는 어떤 태도와 자세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의 자아일 뿐이다. 그리고 뇌의 작용과 원리와 함께 우리 심리적인 자아를 통해서 함께 설명을 해 나갔죠. 그리고 이제 실습 단계에서 전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로만 서로 소통하기. 두 번째는 이 티슈 하나로 전달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더니 인상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이렇게 찢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거를 쫙 반으로 나누더니 이렇게 꼬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꼬우고요. 그걸 꼬우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그 친구에 이랬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우, 교실 막 떠나가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이렇게 엎드려 있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그리고 척추도 이렇게 뚝 서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저는 쳐다만 봐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항상 평가를 해요. 요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평가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적은 거를 보고 참여자들끼리 대표로 몇 명이 발표를 했어요. 오늘 수업을 참관한 소감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수업의 목적이 의도가 진로 교육의 상담과 이들이 호소하는 대인관계에 관한 어떤 이슈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가 좀 제시해 주는 것이 그 수업을 목적이었는데 그건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시간도 빠듯하고. 그랬는데 자신이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는 줄을 몰랐다.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다양한 면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 과정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역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도 그런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창의성을 가지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 청소년들의 속도를 보고 저는 좀 의무감 같은 걸 느꼈어요. 책임감. 표현예술 치료를 통해서 이런 잠재력들을 정말 무한하게 개발해 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뿌듯하게 그날을 마감했고 그리고 한 학생이 저와 개인 면담을 계속 한 8회기 정도 실행을 했는데 그 친구의 성적과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나중에 보고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희 의무감과 책임감 등을 어떻게 좀 전개를 해 나갈지에 대한 스코어를 그때부터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표현 예술 치료를 받다가 그럼 내가 한번 다른 이들도 이렇게 치료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건가요? 아,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가벼워지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 무의식을 직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저 사람도 이랬겠구나라는 공감이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것들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저희 마음의 여유가 이제 점점점 넓어지는 현상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생각나는 그 프로그램 임상 과정이 치매 노인과 파킨슨 환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대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계기가 우리 모친께서 경증 치매를 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정말 이 세상의 우연한 이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에서 저에게 제안한 댄스 포 피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수긍한 거였어요. 왜 수긍했냐면 댄스 포 피디는 이제 파킨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 치료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치매의 원인들이 한 78가지에서 한 90가지 정도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뇌졸중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친께서도 이 경증 증상을 앓기 이전에 10년 전에 뇌졸중을 잠시 앓았었어요. 그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이 댄스포 파킨슨도 그 뇌졸중에 의해서 진행되는 증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연관성을 가지고 제가 도움을 모친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수락을 했고, 데이케어 센터를 제가 자진해서 임상의 과정을 맡게 됩니다. 치매 노인들의 증상들은 사실은 많은 이런 임상들의 복합적인 과정들이 그 안에 한 곳에 있었어요. 가장 파워풀한 도구로 사용했던 게 장기 기억을 읽출해내기 위한 스토리텔링의 상상력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단기 기억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장기 기억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접촉하기 위한 몸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억들을 소환해내는 것들이었죠. 하나의 예가 떠오릅니다. 보자기를 가지고 막 움직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웬 할머니께서 그걸 꼬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조 강사가 하나를 더 주니까 두 개를 꼬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걸 잡아드리니까 하나를 더 가져와서 닦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땀이 생기니까 이렇게 머리에 댄 거예요. 귀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 땋는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살이세요? 이랬더니 18살이래요.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의 기억이 소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18살 때 결혼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첫사랑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네를 타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그이가 있다,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그네를 이렇게 타야 된다고 어떤 할머니가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발을 이렇게 누르면서 으쌰, 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역동이 딱 일어나면서 다 같이 으쌰, 으쌰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우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나는 땡감도 없었어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그분은 그 보자기를 가지고 닦는 거를 전혀 하지 않으셨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거예요. 뭐 하세요, 할머니? 이랬더니 뭘 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데 뭘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떨어져서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땡감도 하나 없었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 작업들은 이 무의식 깊이 저장돼서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유리컵을 팍 던지면 파편적으로 탁 날아오는 것처럼 이 파편들이 온몸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분들은 으쌰으쌰 하다가 그분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치매 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외면이에요. 친한 분들끼리만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를 하지 옆에 닿는 것도 싫어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예쁜 치매라고도 하고 거친 치매라고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거친 치매들이 저는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현상을 두고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걸어와도 괜찮아, 지금은 괜찮잖아 이러면서 쓰다듬어주고 너도 그네 타라고 옆에 앉혀놓고 같이 손을 잡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감동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결국 저의 미래의 모습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누구든지 지금 현재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든지 상처를 받고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표현예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만났고 그것들을 직면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용만 해오면서 자존감만 높았던 저는 제 자신이 부서지고 나서야 이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는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힘들게 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 표현예술치료는 저의 무한한 잠재력을 건드렸고 접촉시켰고 그것들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제가 무용가로만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계획들이 저절로 펼쳐짐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안에 있는 자아들을 끄집어내고 실패와 경험들을 계속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오류들의 편견들의 파도 속에서 계속 헤엄치면서 제 섬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개성화라고 하죠. 각기 고유의 자아들을 끄집어내는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창조력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표현예술치료는 이런 잠재력을 무한히 끄집어내는 저의 내적 스승으로서의 현재 저를 이끌어가는 멘토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잘 안 될 때는 표현예술치료를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말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표현 예술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었군요.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텐데 미리 받은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나영님의 질문입니다. 선생님처럼 표현 예술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용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만 가능한 것인가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용을 좀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아.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용치료가 아니라 움직임 중심 표현예술치료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런 움직임들을 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움직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그 사람의 이슈를 무의식에서 건져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뭘 전공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도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화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끝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 훈련 과정에서는 어려움 없이 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김민지님의 질문입니다. 큰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내성적인 성격이나 소심한 마음 등 성격을 개선하는 데에도 표현 예술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어쩐지 좀 내성적인 사람이 표현 예술 치료를 받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르고 본인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습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움직여지는 거죠. 그것들이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격 개조라는 것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발견해 냄으로 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슈가 오히려 더 장점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예술을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격 본인께서 얘기하신 개조라는 측면이 어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표현 예술 치료를 더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레를 보다 보면 무용수가 그 자리에서 수십 바퀴를 도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 기술을 휘떼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서너 바퀴만 돌아도 휘청거리는데 수십 차례, 서른 차례를 선보이기도 하죠. 이 휘떼를. 그 비밀은 바로 시선 집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을 집중해서 그곳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어지럽지 않게 휘떼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휘떼를 하는 발레리나처럼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정신을 쏙 빼앗기는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축제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시선 집중해야겠죠? 사사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ove. It's a special day. We should celebrate and appreciate that you and me found something pretty neat. And I know some say this day is arbitrary.